실전 투자가 한다면 서동구의 투코스. 안녕하세요. 서동구 투코스 진행의 장유리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와, 드디어 6월의 첫 개장일이었습니다. 나름 좀 의미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의 좀 움직임들도 좋았는데 수장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뭐 코스피 시장이 2600을 앞두고 조금 숨고르기를 했지만 네. 뭐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6월 시장은 우리 코스닥도 한번 달려보자. 네. 이런 모습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다음 주에도 변수들은 있죠. FOMC도 회의도 앞두고 있고 또 여기 만기일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들도 있겠지만 변동성은 잠시 뒤 일단은 기쁨을 좀 즐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네. 아, 이 종목도 참 기쁨이 굉장했습니다. 네. HPSP라는 종목이 6% 강세로 오늘 꽉 찬 양봉을 그렸는데 수정님 네. 좀 어떠세요? 사실 오늘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쉬어가는 그러니까요. 타이밍이었잖아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장중에 네. 좀 하락을 했다가 결국은 뭐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혼자서 이 종목은 뭐 나는 내가 길 가겠다. 그럼요. 그러면서 그냥 네.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계속 유입이 되면서 상당히 이 반도체 장비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주도 종목의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다. 맞습니다. 뭐 일주일 만에 뭐 바로 24%의 이런 수익을 여러분들 보셨는데요. 사실 주초에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리면서 과감하게 27,500원을 돌파하면서 2차 목표가까지도 이제 3만 원을 제시해 드렸잖아요. 네. 뭐 이런 분위기면은 내일 당장 뭐 3만 원도 갈 듯한 이런 모습인데 이따가 자세히 우리가 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IT 쪽도 뭐 지지부진 그렇게 뭐 강렬한 상승을 보이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가겠다. 사실은 마이웨이를 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잘 가는지 잠시 뒤에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6월 달부터 아이고 전 너무 힘들어요 하는 또 곡소리 나시는 모든 분들 위해서 투자자분들 지금부터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빨리 올릴수록 채택 확률 높아지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부터 문자 받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문의 주시면요. 종목 상담 시간에 발빠르게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함께한 시간이 오래된 저희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처음 뵀어요 하시는 분들은 고급방 들어오셔서 한번 같이 공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할수록 시너지가 나는 게 투자의 길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3738 누른 뒤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문자샵 3772번 서동구 마찬가지로 열어놓을 테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 드려야겠죠. 매직솔루션 7일 이용권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네, 서동구의 투코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부터 여러분들 받고 있습니다. 지금 내 고민되는 계좌의 가장 아픈 손가락, 그 종목 지금 문의 주세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꼭 남겨주시면 실시간 저희가 문자 상담 통해서 문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공부방이 열려 있습니다. 공부방 통해서도 여러분들 많은 정보 또 소식들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3738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번 저희 열어놓겠습니다. 오셔서 매직솔루션 7일 이용권 다이아몬드 커지고 작아지고 이거 어떻게 좀 내 종목 봐야 되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코스피가 2,569포인트 선, 코스닥은 863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양 시장 모두 통틀어가지고 기관에서는 좀 매드 포지션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런 기관의 행보는 좀 어떻게 봐야 되고 오늘의 시장은 좀 어떻게 느끼셨을지 수영님 의견 좀 듣고 싶네요.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뭐 2,600을 넘어가고 안착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숨고르기가 필요하다. 네네. 그리고 또 반도체 관련해서 물론 오늘도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네. 순매수를 했지만 네. 매수 강도는 좀 둔화가 됐고 또 너무 가파르게 올라갔다라는 맞아요. 거죠. 이러한 부분들 더 가기 위해서라도 좀 쉬었다가 가야 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2보 전지를 위한 1보 후퇴 이렇게 코스피 시장은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외국인들이 달라졌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3인 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상대적으로 5월 달에 코스피의 상승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좀 부진했었죠. 이러한 부분들을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다시 또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불러넣어주고 있는데 문제는 다음 주에 이제 내 마녀가 춤을 춥니다. 외국인들이 어제부터 4천억 넘는 선물 시장에서의 매도 그리고 오늘도 1000억이 넘는 네. 그런 매도를 보이면서 5천억 정도 이틀 동안에 걸쳐서 6천억 가까운 이런 선물에서의 교란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면서 선물에서 매도하니까 결국은 기관들은 또 선물에서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현물 쪽에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없죠, 그쵸, 그런 그쵸. 거를 또 외국인들은 저점에서 받아내고 있다는 거. 이러한 부분이 여러분들을 조금 변동성에 노출되게 만들 텐데 너무 당황은 하지 마시고 또 걱정하지 마시고 이 투코스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만기라면은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FOMC 회의에서의 금리 결정 계속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동결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도 25BP를 마저 하고 갈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동결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혹시 만약에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진짜로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추가 급격한 금리 인상은 올해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일부 자동차,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어떤 섹터 내에서 어떤 특정한 섹터가 주도하기보다는 섹터 내에서의 종목별 움직임들이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께 특징적인 종목 중에 자동차 부품 쪽들 바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종목이 덕양산업이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몇몇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그리고 또 바이오 쪽에서 셀트리온 삼형제들도 모처럼 만에 기지개를 켜놓은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뭐 엔터 쪽에서 하이브라든가 JYP라든가 또 화장품 쪽에서도 서로 이렇게 옥석이 가려지면서 나타나는 모습들인데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시간을 통해서 특징주 시간에 말씀드렸던 덕양산업이었죠. 자, 덕양산업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 매직 솔루션에서 위치들을 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렇게 최근 들어서의 거래량보다도 조금 더 증가되는 모습 속에서 단기적인 매수 시그널까지 발생이 됐다라는 게 오늘은 더 거래까지 급증을 해주면서 이제 직전 고점 돌파 시도를 하는 이러한 모습들인데 바로 뭐 돌파되면 좋겠지만은 조금 뭐 쉬었다가도 큰 무리는 없는 그런 위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서요. 이 셀트리온의 위치를 한번 좀 보시겠는데요. 지난 3월 말이었죠. 3월 말을 저점. 그리고 계속 저점은 높여지고 있습니다. 5월 초에도 또 이렇게 저점이 나오긴 했지만은 높아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 빨간 시그널과 다이아가 일단은 유지가 되면서 이제 관건은 이 4월 달에 이 고점을 돌파로 갈 것이냐. 새로운 또 바이오 시밀러와 관련된 효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면서 단기적인 모멘텀이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이제 엔터 쪽에서는 말이죠. 이 JYP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그냥 뭐 천정이 뚫려 있는 겁니다. 뭐 이 그림을 보셔도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은 네. 계속 이런 이격만 조정을 하면서요. 계속 이렇게 빨간 다이아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면서 틈만 나면 매수세들이 들어오는 이런 외국인들의 매수세라든가 또 이런 기관들의 매수세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되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시세를 진짜 이런 게 즐기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차트를 저점에서 사셨다면 정말 품격 있는 투자자로서의 품위를 좀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또 만기 FOMC 회의를 좀 주목하시면서 바라보는 게 좋다라는 한 줄평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시장 얘기 들어봤으면요. 공략 지역마다 체크해 보셔야겠죠. 얼마나 또 수익률 났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HPSP 종목 살펴보시면 역시나 지금 수익률이 굉장합니다. 24.3%. 뭐 이제 2차적인, 3차적인 것도 바라봐도 괜찮은 건지 꽉 찬 양봉을 오늘 채웠거든요. 이런 생각 들어요. 형님들 안 간다고 아우가 못 갈냐. 나는 가겠다. 자, 이런 종목이면 얼마나 좀 기분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 잠깐 좀 모습을 우리가 아까 JYP를 봤는데요. 네네. 이 HPSP도 네. JYP의 모습 이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그러네요.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물론 뭐 여기 이제 고점을 한번 돌파 시도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연출이 돼야 될 텐데 이게 29,800원이었습니다. 바로 3월 24일 날에 연출됐던 고점. 오늘 29,200원까지 전진하는 이러한 모습인데요. 여러분들께 주초에 이 종목을 27,500원에서 이제 3만 원으로 목표를 올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800원만 차이가 났죠? 그렇죠. 못 갔는데 네. 자, 이 수급을 여러분들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과 누적적인 이 수급을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 한 달 동안만 180만 주의 외국인들 그리고 또 기관들도 115만 7천 주의 이러한 누적적인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매도도 하긴 합니다만은 계속해서 모아간다는 얘기죠. 또 공교롭게도 엊그제 뭐 증권사에서 유일무이하고 전무후무한 네.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목표가를 대폭도 높이는 이러한 긍정적인 뉴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건요. 여기에서 물론 음봉이 나와주긴 했지만 이것도 상승 음봉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상승세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연속 이렇게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면 내일 정도쯤에 이제 고점 돌파 시도를 하면서 한 번은 또 부딪힐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는 여러분들이 좀 한 테프 늦췄다가 공략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으로는 내일 정도에 만약에 3만 원 2차 목표가 제시해드린 가격에 온다라면 일부 이익 실현하면서 다시 또 재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잡아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은 이 HPSP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수를 해서 어떻게 홀딩하고 끌고 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매수 원하시는 분은 한 테프 조금 눌렸을 때 들어가시는 게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또 재매수를 원하시는 분들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2의 또 JYP 엔터 같은 종목이 될 수 있을지는 추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소장님의 온라인 무료 방송이 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이제 일요일입니다. 핵심 공략 비법, 주도 섹터에 대해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아니 소장님 저 궁금한 게 네. 주도 섹터가 좀 너무 빠르게 변동되다 보니 그렇습니다. 헷갈립니다.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제 그 주도 섹터가 나타날 준비들을 하는 거죠. 그런가요? 오늘 모습들을 보시면 네. 그리고 물론 그 큰 시장에서의 큰 흐름은 반도체와 자동차와 2차 전지입니다. 이 세 섹터들이 조금 쉬었다가 가고 또는 또 조정이 이어지기도 하고 이런 어떤 흐름들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실적이 좋게 나오거나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 또 중간중간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움직여주는 이런 어떤 테마성 종목들은 그때그때 그때 어떤 면에서는 좀 심심풀이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이드 매니처럼 그렇죠? 네. 맨날 뭐 주식만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한 종목들을 어떠한 위치에서 어떻게 잡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오늘 여러분들 뭐 제가 지난주에 뭐 HPSP라든가 뭐 다른 종목들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을
방송을 통해서 보시고 뭐 매매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 종목을 선정을 했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기법과 관련된 내용을 이번 일요일 날에는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이 좋은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요일 날 함께 하시면 좋겠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월요일부터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매일 아침 8시 15분부터 8시 30분까지 여러분들 제일 핫한 준비할 시간이잖아요. 또 미국 시장도 마감이 됐다. 우리 시장이 어떻게 연동이 될 것이냐. 또 어떤 이슈와 재료가 있느냐. 그랬을 때 해당되는 종목이라든가 섹터는 어떤 것들이냐. 이것들을 제가 여러분들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니까요. 뭐 다른 시간 같은 거. 물론 이데일리 TV는 아침에 계속 보셔도 됩니다. 다른 프로 뭐 보실 거 없고요. 저와 함께 노란톡에 입장을 하시면 매일 아침 여러분들 8시 15분부터 30분까지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니까 외롭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서동구의 투코스 그리고 아침에는 서동구의 매직타임 온라인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매직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요일에는 뭐 시장을 좀 전반적으로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온라인 무료 방송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개장 전에 내가 어떻게 전략 잡아야 될지 데일리로 하나씩 전략 잡고 같이 매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원하시는 분들은요. 온라인 강의 또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강의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서동구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링크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보셨겠지만 HPSP 같은 종목, 제외도 그런 종목이 없을까? 그리고 소장님은 과연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잘 발굴하는 것일까? 기준과 원칙에 대해 궁금하신 모든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소장님께서 강의를 마련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지 함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우리 투코스 시청자, 투자자 여러분들, 오늘 6월의 첫날입니다. 희망도 갖고, 물론 뭐 어저께가 5월 31일, 오늘 6월 1일, 뭐 바뀐 건 없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다만 마음가짐이 틀려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시장이 6월의 첫날 시초가, 이 자리가 이제 어떻게 잘 지켜지느냐, 그랬을 경우에 6월에도 양봉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여러 눈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종목을 공략하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것이 뭡니까? 아주 심플해야 됩니다. 복잡한 거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할수록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흔한 말로 더하기 빼기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더하기 빼기도 잘 못하면서 미분적분을 여러분들 하시려고 고민을 하고 계세요. 저도 참 오랜만에 이 미분적분이라는 말을 씁니다만은 매직 솔루션은요, 여러분들 아주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빨갛고 파랗고만 구분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빨간 시그널과 파란 시그널만 구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조금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죠.
하다못해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도 좀 한번 보시고 또 기사 내용도 체크하시고 그 정도야 우리가 뭐 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매매할 때는 정말 심플하고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러한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나고 보면은 아 여기서 이제 저점을 높여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느 시점에서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냐?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계속 물타기를 해서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좋은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던 그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아까 100만 주 이상씩 외국인과 기관들이 누적적인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지나간 결과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얘네들이 내일도 그만큼 살지 아니면 내일은 또 갑자기 뭐 매도가 막 나올지 그건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향성이라는 거죠. 이 매직 솔루션은 여러분들 방향성입니다. 이렇게 파란 다이아에서 하락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도 얘네들은 매수를 했겠죠.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걸쳐서 누적적으로 여러분들 100만 주 이상씩을 다 매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네들이 매수하고 있을 때 우리가 잘 추적하고 기업의 펀드멘탈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아주 적확한 매수 타이밍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도 안 돼서 여러분들 1차 목표가 나오고 2차 목표가도 바로 제시해드렸는데 오늘 29,200원까지 그냥 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심플하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단순하다고 그랬습니다. 매수 원칙입니다. 빨간 다이아가 형성이 돼 있을 때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 나는 뭐 미리 바닥에서 저점에서 매수해야지. 파란 다이아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어디가 저점일 줄 알겠습니까? 그리고 빨간 시그널까지도 같이 나와주면 금상첨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빨간 시그널 라인이 발생이 되는 이러한 모습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관심 종목에 또는 공략할 종목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없으면 신규 매수하는 거죠. 이런 종목을 신규 매수하는 거죠, 여러분들. 2,500개 되는 종목을 전부 다 여러분들 뭐 1%씩 매수하실 겁니까? 그리고 추가 매수 또는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 빨간 다이아가 지속적으로 발생 시에는 적극적인 매수. 그리고 이 이탈 이후에 발생 시에는 분할 매수한다라는 이 적극적인 매수라는 것은요. 빨간 다이아의 지속적인 발생과 관련해서 볼륨이 계속 커지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캔들과 이격이 벌어지는 상황이 됐을 때는 여러분들 한 템포 늦추자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게 이격 과다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염두에 두시고요. 시그널 라인을 가지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빨간 다이아가 유지가 되고 이 빨간 시그널이 발생이 될 경우에는 적극적인 매수와 홀딩이다. 또 빨간 다이아가 이탈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빨간 시그널이 발생이 되면 거기서 일종의 분할 매수다. 다이아가 여러분들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인데요. 시그널이 단기적으로 이탈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격이 과다했을 때 매도 물량이 나온다든가 급격하게 또 물량이 출회되니까. 그런 다음에 다시 이 시그널 라인이 빨간 다이아로 올라갈 때 그때 여러분들이 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파란 다이아가 형성이 되고 있다. 매수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심지어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파란 선과 빨간 선이 교체가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 파란 다이아가 형성이 되고 있다가 점점 선으로 바뀝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단기 시그널 선을 가지고 이때 여러분들이 이중 바닥 정도를 확인하면서 매수했을 때가 저점에서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HPSP를 가지고 여러분들 보자고 그랬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캔들과 이평선 거래량입니다. 여기에 이제 수급까지도 같이 표시가 되는 거죠.
가장 핵심적인 기술적 분석의 3요소죠. 여기에 이제 온갖 보조 지표들을 여러분들이 다 활용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종목을 여러분들 이 검은 선이 5일선입니다. 이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이 모습 속에서 고점에서 음봉들이 나와주고 흔들리는 모습들입니다. 또 순간적으로 21선에 대한 이탈이 이루어졌다가 장대 양봉이 연출되지만 또다시 하락합니다. 그리고 횡보하고 올라가는 듯하면서도 계속 음봉들이 나옵니다. 21선 위에 올라탔으니까 매수하자? 보통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캔들만 보시면 캔들과 이평선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조금만 이평선, 5일선이 이탈이 된다든가 또는 뭐 지지가 된다든가 할 때 마음이 조급해지고 뭐 음봉이 나와주면 아이고 이거 본격적인 조정인가? 막 별 걱정들을 다 하십니다. 그러다가 20일도 만약에 깨 여기서처럼 20일이 깨고 나면 여 밑에 뭐 60일이 있네, 120일이 있네, 그러면서 위안을 삼고요. 그러다가 진짜로 하락폭은 더더욱 깊어지고 여러분들은 손실률은 더 커지는 거죠. 그게 이평선의 함정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평선은 뭐예요? 후행성이라고 그랬죠. 오늘의 가격이 나와야지 이평선이 더 올라가든 내려가든 할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매직 솔루션에서의 다이아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다이아는 예측까지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캔들과 여러분들 다이아만을 놓고 이렇게 보시면 이평선은 여러분들 무시하세요. 여기 이렇게 다이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격이 벌어지면 당연히 좁혀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 여기 음봉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양봉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결국은 이 흐름들 속에서 파란 다이아로 전환이 되니까 비록 반등이 한번 나왔지만 이 양봉 가지고 아 조정 끝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재상승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것만 놓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무슨 소리야 파란 다이아가 이렇게 계속 나와 있으니까 그나마라도 감사합니다 하고 여기서 매도하고 나오자 나중에 사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락하고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오고 이런 과정에서 점점 선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예. 그러면서도 음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이아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흔들릴 수 없는 자리들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왜? 음봉이라도 다이아가 안정적인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는 거고 밑에 거래량들이 이렇게 올라올 때 증가되는 모습들. 이 대량 거래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소폭 매도를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또 대량 매수세가 들어왔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여러분들께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3만 원을 바로 제시해 드렸던 겁니다. 2차 목표가로. 왜? 이 빨간 다이아의 이 추세의 모습들. 거기에 여러분들께 맨날 말씀드리지만은 캔들과 이평선을 여러분들 자꾸만 중시하지 마시고 지금의 위치가 이 종목이 상승의 구간에 있는 건지 하락의 구간에 있는 건지 먼저 확인하시자고 그랬죠. 매직 솔루션을 여러분들이 지금 다운 받으셔가지고 무료로 여러분들이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가 여기서부터는 계속 빨갛게 유지가 되다가 그 다음부터는 파란 다이아니까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매할 필요가 없는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시는 분들은 물타기 할 필요도 없고요. 마음고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것만 구분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거예요? 횡보 교차하면서 이제 서서히 올라가는 준비를 하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이제 볼륨이 커지는 상승세가 더 유지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인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시그널 선을 같이 이용해서 보자고 그랬죠. 어떻습니까? 다 여기서 여러분들 사인들이 나옵니다. 먼저 꺾였죠. 여기서부터 잠깐 반등. 이 파란 다이아에서의 빨간 시그널이 나오는 것은 매도의 반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바닥을 형성해주고
한번 반등 주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과정에서 한 번도 짧게 짧게 파란 다이아 시그널이 나왔지만 이 다이아를 깨지 않았습니다. 조종도 쉽게 안 줬다는 얘기죠. 캔들상에서는 막 음봉도 나오고 했겠지만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빨간 다이아와 시그널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 속에서의 매수의 정확한 포인트 그리고 흔들림 없이 여러분들 홀딩하고 있으면 되죠. 매일 이제 주가가 또 갭 상승이 연출이 되면서 어떠한 흐름들이 연출될지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완전체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이아와 시그널과 캔들까지 여러분들 다 놓고 보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음봉 이런 거 무시해야 될 음봉이라는 거. 그렇죠. 오히려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음봉이라는 거. 엊그제 이러한 음봉도 아주 이쁘게 매집의 매수의 찬스였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빨간 다이아가 유지가 되고 있는지 파란 다이아가 나오고 있는지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하시고 산수만 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거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와 관련된 내용을 이번 주 일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실전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은지 분봉까지도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별 종목들, 테마 종목들 분봉에서 빨간 다이아로 전환될 때 매수하면 물릴 일이 없습니다. 1%, 2%, 3% 단타하시고 싶으신 분들 계십니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서동구의 매직타임 아침 8시 15분부터 8시 30분까지 개장 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번 주 주간 베스트 수익률 종목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서동구의 투코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여러분들 신청해주세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가장 궁금한 내용들 함께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7307번님의 이녹스입니다. 38,550원에 22% 비중 담고 있는데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반도체 패키징 관련 업체이긴 한데 HPSP랑은 정말 확연하게 차트의 모습이 정반대입니다. 우하향 곡선인데 아니 같은 반도체 섹터에서도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나요? 그렇습니다. 아,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원래 그러한 흐름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걸로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라든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네네.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 이녹스의 모습을 한번 좀 보시면은요. 거래 자체가 일단은 너무나도 아주 진짜 축소돼 있습니다. 38,550원인데 지금 뭐 이 그림만 놓고 보시면 여러분들 어떠한 그 흐름이겠습니까? 이미 이 지난 4월 20일 날 여기서부터 하락의 시그널이 나왔고 또 파란 다이아가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자리는 이제 파란 다이아가 더 강화가 되기보다는 이제 혼조 변동성 구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횡보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결국은 지금 자리는 이제 뭐 크게도 밀릴 자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문제는 이번에 이 IT 소부장 특히 반도체 소부장 관련한 쪽들이 올라올 때 제대로 반등을 이건 또 못 줬단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네. 이번 구간에 좀 쉬었다가 다시 갈 때 안 간 애들들이 갈 것이냐 아니면 가던 애들들이 더 갈 것이냐. 저는 사실은 가던 애들이 더 간다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냉정히 얘기하면 네. 1차적으로는 지금 3만 요 4천 원 정도가 될 거예요. 3만 4천 원이 이게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이걸 확인하시고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4만 원 라인 정도 4만 원 라인 정도까지는 한번 반등을 기대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만 4천 원이 만약에 이탈이 되면 과감하게 다른 쪽으로 교체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네. 다행스럽게 4만 원 근처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온다면 거기서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이번 구간에서 상승했던 종목 중에 눌림목이 연출될 때 예를 들면 HPSP 같은 종목으로 그쵸. 교체하는 이런 타이밍을 잡는 게 좋겠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가는 또 종목이 조금 더 갈 것 같다라는데 또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일단 이녹스는 4만 2천 원 정도 반등 올라오면은 그때는 좀 빠르게 또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고민들 있으신 모든 분들 샵 3772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 주셔도 늦지 않으니까요. 빠르게 문자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아 메카닉스 들고 계신 분이네요. 4134번님, 8천 원 매수가의 20% 비중입니다.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손실권에 있어요. 꽤 고점에 사셨습니다. 아니 뭐 이제 뭐 자동차 쪽도 잘 간다고 해서 했는데 이게 올라타다 보니 하다가 그렇죠. 이게 쭉 간 거죠. 네. 소장님 사실은 이 투코스 시간에 우리가 세아 메카닉스도 좋은 수익을 거둔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네.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8천 원 라인 여기 고점권에서 매수가 되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렇게 6천 원대까지 급락이 연출된 이 상황인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시장이 지난번에 조정을 보일 때 같이 이렇게 조정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 하단부에 대한 이 지지력들은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다만 매수의 힘은 약하죠. 거래량 자체가 수반이 돼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위치만 놓고 보신다면 비록 파란 시그널이 이번에도 또 나와서 3, 4일째 이렇게 이제 조종을 보이는 양상인데요. 지금 모습을 보시면 빨간 다이아가 그래도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아직 약해졌지만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제 이 종목은 어느 정도 하단은 확인이 됐다. 그리고 추가적인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이 7천 원을 빨리 복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같아서는 상황에서는요. 오히려 이 8천 원대까지 충분히 기다려도 되는 자리다. 그래서 요 6천 원대 요 초중반 정도에는 뭐 한 5% 내지 10% 정도는 비중을 조금 더 실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중을 조금 더 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지는 세 번째 문자사연 만나보겠습니다. 3657번님의 SM 15만 원에 30% 비중입니다. 아니, 진영팍 주가는 이렇게 잘 가는데 SM은 왜 안 가는 거예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앞서서 JYP 엔터 오늘 주가가 참 예쁘게 올라간다라고 했어요. 근데 SM 보시면 오늘 거의 7%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칩니다. SM엔터테인먼트 유명한 엑소 그룹 중에 백현, 시우민, 첸이라는 또 멤버가 떠난다고 하네요. 예, 예. 아세요, 엑소?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아시나요?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뭐 저도 옆에서 귀동냥을 했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네. 이제 회사의 어떤 고유 이 뭐라 그럴까 리스크라는 거죠. 고유 리스크. 그렇죠. 그쵸, 이런 부분이.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은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기술적으로도 여러분들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매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움직였다가 그리고 일정하게 이렇게 이제 횡보하는 이러한 모습들인데. 이 과정 속에서도 여기를 지금 이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뭐 과거의 이수만의 SM이 아니다라는 측면으로 본다라면 저는 15만 원에 비록 매수했지만 네.
이 거래가 실리면서 이렇게 또 그룹도 일부 이탈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소속 엔터들의 문제가 생긴다라면은 이거는 회사의 펀드멘탈적인 측면에서도 매출 단위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있죠. 계속 네. 그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 10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탈이 된다라면 과감하게 매도하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에 좀 큰 리스크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일단 SM은 10만 원 선으로 해서 기준점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하나만 더 가보도록 할게요. 207번님의 사연인데요. 저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2만 원에 35% 비중, 매수가까지 올까요? 상담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빠르게 좀 상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을 한번 보시죠. 이 전형적으로 지금 이제 박스 횡보 구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단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거래가 그저께였죠? 예, 요 바로 거래가 실린 요 자리들, 예, 바로 이 자리가 외국인들도 들어오고 기관들도 들어온 자리입니다. 어제하고 오늘 이렇게 조금 숨고르기를 해주는데요. 내일부터 다시 한번 거래가 실려지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으쌰하고 요 2만 원 근처 한번 갈 수 있는 자리들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가 실리는지 한 번 더 이 점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종목 상담 저희 봐드렸고요. 이제 잠시 뒤면은 주간 탑5 베스트 종목들 한 주간 어떤 종목이 잘 갔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서동구의 투코스 함께 하시면서 정말 정말 6월 시장 그리고 하반기 시장 잘 버텨내고 잘 이겨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모든 분들 계시면 공부방 입장하셔서요. 필승 전략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3738샵 3772번으로도 서동구 세 글자 보내주시면 매직솔루션 7일 이용권 제공해 드릴게요. 자, 그럼 주간 탑5 종목들 과연 어떤 종목들이 잘 갔을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5월에 정말 최근 얘기해 주셨던 HPSP부터 마음 AI 다양하게 정말 5월, 4월, 뭐 2월 할 것 없이 고루고루 공략주가 잘 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목부터 먼저 얘기를 들어봐야 될까 또 기대가 되는데 어떤 종목부터 좀 얘기해 주실 건가요, 소장님? 네, 2월 달에 우리가 이제 추천을 드리면서 그 다음 날 바로 상한가를 갖고 네. 숨고르기 하면서 바로 뭐 100%의 수익률을 보여드렸던 뉴로메타를 좀 점검을 하는데요. 네. 이 종목은 제가 지난주에 37,000원 라인에서 또 한 번 다시 추천을 드린 종목입니다. 자, 왜 또 오늘 이 종목을 뭐 110% 수익률을 여러분들 뭐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주가의 흐름이 이제 조정을 마무리 짓고 재상승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항상 주가라는 것은 여러분들 급등과 급락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지난 3월 중순까지 해서 급등을 했고 4월 달 내내 하락을 하고 하방을 잡아주면서 저점을 계속 높여주고 이 빨간 다이아가 다시 또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빠르면 내일이나 다음 주부터는 이 뉴로메카를 중심으로 해서 로봇 관련주들의 모습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많습니다. 네. 관심을 가지지 않은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37,000원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종목들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 요 45,000원, 6,000원 라인이 중요하겠고요. 그 자리가 돌파가 돼준다면 여러분들께 4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53,000원도 이번 6월 중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중에도 도전할 만한 정말 매력 있는 종목이 뉴로메카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고 이어진 두 번째 이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스페타시스라는 종목 4월 4일에 또 얘기를 해주셨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이 네. 종목은
계속해서 또 눈높이를 올려가도 괜찮은 건가요? 그렇죠. 어저께 이제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하고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면서 14,000원부터 13,000원 사이 눌림목이 연출될 때 여러분들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점이 14,080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이런 이격이 벌어져 있는 이격을 좁히는 과정도 필요한 거죠. 그러나 빨간 다이아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시그널조차도 파란 시그널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어저께 자리에서 좀 일부 이익 실현을 하셨다든가 그 오늘 장중에 좀 흔들렸다고 하더라도 동의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신규 진입은 14,000원 초반 내지는 14,000원 이하 자리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자리 2차 목표가 18,000원까지 조금 더 끌고 가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쭉 끌고 가도 괜찮을 종목으로 봐주셨고요. 서현 이어라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 달성, 2차적인 목표가는 23,000원으로 또 얘기를 해주셨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게 5월 3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한 달 이제 조금 정도 남아 있는 건데 그래도 좀 계속 가져가 볼까요? 네, 뭐 56%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주 좋게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주가가 이러한 급등을 보여주고 나서요 조정을 보이는 과정들이 아주 완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급격하게 뭐 이게 뭐 하락하거나 뭐 상승폭을 다 반납하는 이런 흐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바로 펀더멘탈이 뒷받침돼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적이라는 부분이 기대감을 또 커지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조정을 보이는 과정에서도 파란 시그널은 이렇게 나오기도 했지만 다시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이 시그널이 다시 빨갛게 바뀌었고 상승의 흐름은 약해졌죠, 아무래도. 그러나 파란 다이아로 전환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보유하고 계신 분도 당연히 홀딩이고요. 신규로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이 1차 매수,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할적인 부분으로 또 한번 종략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종목이 참 따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거의 주가가 7% 오르면서 7도나 마음의 온도가 올라갔어요. 마음 AI 종목입니다. 일단 3차적인 목표가까지도 봐도 되는 걸까? 38,000원 2차적으로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2차까지 좀 먼저 가볼까요? 네. 현재 시점에서 이제 보시면 길게 보면은요, 여러분들 사실은 이때 2월달 그리고 이번에 4월 요 말에 2월달에 고점을 돌파하는 이러한 시점이 우리가 공략을 하면서 아주 짧게 이렇게 큰 수익을 또 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대로 반납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큰 그림에서 이렇게 보시면 아주 이 박스권의 움직임을 높이는 이 과정들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중심선 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자리인데요. 오늘 거래도 다시 실려지면서 또 양봉, 종가가 고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여기 직전에 고점이 있는 자리들이 되겠죠. 이 자리를 돌파 시도를 하는 겁니다. 이번 구간에서. 그래서 최소한도 34,000원에서부터 5,000원까지는 내일 또는 다음 주 초까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자리가 이제 돌파가 되면 새로운 또 고점을 향해서 가는 그 모습이 2차 목표가 38,000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만 1차적으로 34,000원에서부터 5,000원짜리만 잘 돌파하고 안착해 준다라면 뭐 38,000원은 쉽게 갈 수 있는 흐름이다. 1차적인 교두보 34,000원부터 5,000원 사이를 잘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주간 탑5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씩 체크를 해봤고요.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우리 고무방에다 문의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정리하면 다시 한 번만 더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시간 또 함께 해주신 소장님과 또 여기서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너무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동구의 투코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6월에 뭔가 첫 거래일, 그래도 기분 좋은 또 마무리를 하셨길 바라면서요. 6월 활기차게 여러분들 내일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서동구의 투코스였습니다.